찬바람이 불면서 남해안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굴 생육이 어느 해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굴 초매식 현장을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 앞바다입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줄을 끌어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껍데기 안은 우윳빛 속살로 가득합니다. 탱탱한 식감에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남해안의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물이 온도가 작년보다 아주 좋고 모양도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첫 경매를 시작으로 통영굴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올해 첫 경매 가격은 10kg에 6만 5천 원 선. 지난해보다 50%나 올랐습니다. 올해도 참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마음입니다. 굴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내년 5월까지 계속되며 올해는 가을비가 많이 내린 데다 태풍이나 적조 같은 자연재해가 크게 없어 지난해보다 작황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굴껍데기를 까는 작업장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신선한 바다향을 머금은 남해안의 해굴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